여자들이 다 변해도 네가 이렇게 쉽게 변할 줄 몰랐다. 오빠가 여기 온 지 1년이 됐냐 10년이 됐냐?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? 무슨 말이에요? 좀 전에 임시 사장인가 뭔가 하는 그 멀대 같은 놈 찾아왔었어. 네? 남의 마누라고 바람난 놈이 어찌나 당당하든지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진짜.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봐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미안해요 오빠. 미안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뭐 연식이 너도 그놈을 좋아한다 그딴 뜻으로 해석해도 되냐? 네 그렇게 됐어. 조용. 아니 배은망덕도 유부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. 미안해요. 끝까지 약속 못 지킨 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. 뭐?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하고 싶어서 한 결혼 아니었어요. 연실아, 세상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 커플이 몇이나 되냐. 다들 우리처럼 결혼해서 정부 치면서 사는 거야. 오빠가 옆에 없어서 외로운 틈에 그 제비 같은 놈이 살살 되니까 순진한 네가 넘어간 건데 어? 야, 아니 막말로 그렇게 잘난 놈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냐? 그냥 재미보고 단물 빼먹고 버려지는 거라고. 그걸로 왜 몰라 이 맹추야.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후회 안 해요.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. 미안해요. 이 말밖엔 할 말이 없어요. 미안하단 말로 쉽게 끝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야. 내가 니들 그냥 놔둘 것 같아? 나 홍기표야! 내가 출소하는 날 양복점 싹 다 불사지르고 이동진 그 인간 두 발로 못 걷게 만들 거야. 알아? 말 길게 안 하란다. 나 이제 곧 나가.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라.